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수영 같이 배우는 굉장히 귀여운 동생 같은 아마 30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서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요. 되게 유명한 파스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되게 그러니까 귀여운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 쪽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차까지 막 쓰려고 했었어요. 그 조개잡이 원래 같이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이나 저녁 같이 먹자고 했고 지금 만나러 갈 겁니다. 아,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저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춘식이 우산 캐시. 저 오늘 코디랑도 찰떡이에요. 버스 오면 버스 타고, 근데 제가 오늘 올릴 영상 업로드 예약하느라고 좀 꿈을 걸어서 시간이 지금 너무 딱 맞거든요. 10시 출근? 그냥 택시 잡아야겠다. 저는 약속 시간 늦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 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고, 뭐, 이해는 하려고 최대한 하는데, 제가 늦는 거 보면 못 참겠어요. 택시 잡을게요. 바로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쭉 직진해야 돼요, 제가. 직진해야 된다고요? 네, 제가. 여기 사람 못 가는데? 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맞아요? 네. 만나 처음 뭐 알겠는데? 잘못 오신 거 아이가? 아니에요, 지도 괜찮아요?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을 걸면 다들 사실 이야기해보면 좋은 분들이세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죠. 네. 기사님 걱정은 아 저긴 거 같은데? 여기 맞아요. 기치원이요. 되게 외진데 있고 예쁘다. 진짜 이거는 찐 시민만 알수 있는 거다. 정말 감각 있는 아무도 없는 거 같아. 내가 1등 같다. 근데 문을 안연것 같은데? 여기서 기다리지 뭐.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네. 개인들이 자리 잡으시면 나분들이 찾아가시면. 여기요. 여기요? 네. 네. 위 끝나시죠. 보상꽂이 아까 그 우산 앞에 입구 쪽에 있어요. 네. 네, 앞에 있어요. 고객님 들어오시겠어요? 네. 초대해준 가영 씨가 콜라. 근데 이거 진짜래요. 파이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포크 나이프로 가볍게 부셔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해초 오징어 리조또 김부각 삼합처럼 즐기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되게 푸짐하네요. 가영 씨 덕분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처럼 올려서 먹는 거래요. 너무 배불러요. 많이 드셨어요, 감사해요. 역시 정리하고 소식 해드릴게요. 푸딩인가? 맞습니다. 목자라리 드셨어요. 이걸 맡으시는 남자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고 보통 이제 여자 고객님들도 약간 절반 요거트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스크림인가? 이게 냉동실도 들어가는 용기라서 시원하겠다. 얼려 드시면 터키 아이스크림은 사실 명함을 못 내밉니다. 얼려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소식 끝났고
하고요. 바닐라 빌라우스 만드 푸딩에 에스프레소도 살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커피 다 괜찮으실까요? 어, 네,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넣는 양의 반만. 올려드린 에스프레소랑 바닥에 푸딩 가볍게 떠서 즐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와인이 많네요. 한 병을 다 먹기 혼자 그래서 그 얘기했어. 택시기사 아저씨가 속초가 그러니까 외지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진짜 완전히 맛있지 않은 이상 결국은 아는 집을 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 했었어. 네. 아, 여기가 영랑. 한 바퀴 돌았는데, 나 사이길 도장 찍어야 돼. 도장을 못 찍었어. 어디 있지? 사이길 그 도장 영랑호표는 아직 못 찍었어요. 다시 와서 찍어야 돼. 라고 했는데, 영랑 근처구나. 잠깐만, 한번 볼까? 어디 있나? 1번 코스인데. 경기장 범바이 보관소. 카누 경기장은 저쪽이고 범바이는 그냥 우리 가는 길에 있으면 찍고 없으면 난 이거 서두른다. 이거 지금 아직 많이 남아서 여섯 개인가 찍었나? 네. 근데 다영 씨도 이거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 다 모르더라고. 이거 어디서 받아요? 여기 속초시 지속가능 발전협의. 발음도 어려워. 여기 찬능이라고 내가 길 건너요? 영광호 스타벅스 가보셨어요? 네. 두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도 돼요. 거기 갈까요? 그럼? 그러니까 편한 대로. 거기가 진짜 뷰가 최고긴 하더라. 뷰 최고여서 두 번 갔어. 범바위는 찍을 수 있을까요? 난 어디든 좋아. 가볼까요? 오, 좋은데? 일석이조. 저밖에 없었어요, 버스 안에. 내가 내려달라고. 여기 너무 아름답다고. 택시야, 버스가. 근데 기사님이 내려주셨어. 내려주면서 여기 갈 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려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걷다가. 되게 웃겼어. 근데 너무 큰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기에는 좀. 그런데 이래가지고 저기? 아 저기 뭐 우리는 근데 또 모르죠. 혼자 걸을 때랑 같이 걸을 때랑. 어제도 청대산 혼자 올라갈 땐 죽을 뻔했는데 내려올 때 사람들하고 내려오니까 재밌게 내려왔어. 올라간 지가 언젠지. 그 이거 찍으려고 갔지. 사실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 갈만하다고 그 6시에 수영하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서 했는데 제가 입구를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서 힘도 없어.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제대로 등산한 건데 올라갈 때 무슨 혼자 산길 뚫고 갔어. 그거 오늘 올라가 5시에 그 주차장 그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이상한 게 개척했어요. 맨날 항상 거꾸로 가거나 이상한 게 개척하거나 그래서 와 나 계속 안 오늘 그게 또 분량 많아서 편집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좀 많이 해놨어. 오늘 당시 만나는 날도 그래서 보는데 웃긴 거야. 나 다시 나눠 막 계속 나 여기 다시 나눠 막 계속 혼잣말이 늘었어. 원래 혼잣말 안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고프로가 또 멈춰서 다시 켰습니다. 뷰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가는 길 그리고 영랑호에서 스탬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 내가 안 겪어봤으니 이런 나무를 어디서 봐. 근데 여기에 눈이 내리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벚꽃도 장난 아니라고? 맞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 영나무에서 장천마을이라는 곳으로 빠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양쪽으로 벚꽃나무 크게 있고
장촌마을? 아, 장촌마을. 거기도 그럼 속초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알. 보세요, 이거? 맞아요. 나 저걸, 저거, 알처럼 생겼잖아. 근데 저걸로 막 조각하고 그런다는데? 떨어지면? 사람들이? 작품 만들고? 다 문화예술사님이 설명해 준 거. 히말라야 시다라고 했나, 이름이? 백향목. 기독교. 아무튼.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이 좋은 게 바로 옆에 소나무길 있잖아요. 딱, 그럼 그거 좋더라고. 사람 많을 때 피해서 거기 앉아있으면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좋겠다. 여기는 자전거 코스이기도 하고. 여기는 너무 큰 것 같아. 아, 그렇죠. 영랑호 갔는가. 택시 아저씨가 그거 어떻게 걷냐고 막 그러긴 했어. 자전거 타라고. 그러면서 스토리 그거를 소개시켜준 거. 문화예술사님이 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재밌다고. 그러더니 본인의 가족사를 다 얘기해줬어. TMI. 바닷가 앞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잃었다. 30이야.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충문탑이라고 그냥 혹시 정상 가는 거 아니겠지 여기. 진짜 어제 정상 그 가면서 힘들었다. 아름다운 인형. 아니 그 해변길은 그래도 엄청 쉬웠는데 속초시청 거기 힘들었고 수복길 힘들었고 어제 청계산 하나 못 찍었어. 입구를 잘못 들어갔어. 거기도 힘들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아 저 빨간 거예요. 네. 그건 탑이 아닌데? 잘못 표시했는데? 속초 보광사 아름다운 인연. 아름답다 단어. 아, 이 아름다운 길을 또 걷습니다. 고프로가 또 멈춰가지고 아이폰 다시 꺼냈어요. 분명히 이상합니다. 설악산 쪽에도 되게 예쁜 길 많대요. 저 갈 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하나씩 가는 걸로. 여기 그때 자전거 타는 데고 영랑호 리조트 스타벅스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요. 엄마 갖고 올게. 저는 그때 그 문화예술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다리를 직접 건너러 맞습니다. 카페를 찾다 보니까 또 우연히 가게 되네요. 여기는 비가 와도 진짜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공기가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저 맨 처음에 그 퇴사 여행 그 쭈루룩 그건 한 1시간 되거든요. 근데 그럼 안 보는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한 거지. 그것도 줄인 건데. 그리고 말도 없어. 계속 바다 한 10분 나오고. 근데 나는 좋거든요. 바다 멍 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저기 답글에다가 바다 실컷 잘 봤어요. 그 사람은 대단하지. 10분도 계속 본 거잖아요. 10분 본 바다.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그거는. 해수사님이 여기 밑에가 시멘트를 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반대하는 거라고 그랬어. 양양 서피비치 인플루언서가 뭐가 중요해. 여기 쳐다봐봐. 누가 오는지는 정보가 없으신가? 누가 오든 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와도 나는 상관없어. 오히려 사람 많아서 가기 싫다. 다영 씨랑 여기 걷는 게 만배 좋다. 근데 이분은 도와주려고 그런 거겠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 3시간 얘기했다니까요? 네? 밥 얻어먹고, 그거 얻어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커피라도 뭐 사겠다고 하고. 그리고 비웃고 줬어. 그러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속초 시민분들 너무 친절하시다고. 지쳤어. 진짜 부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진짜 크게 느꼈어. 별의별 전화도 받고 애들이 다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막 승마부터서 골프부터 막 난리 났어. 그리고 정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해야 되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막 그런 게 있지. 다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줄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이런 데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 걔네들은 이제 성인이고 다 성인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빠! 우기 머리 다 봐봐. 꼭 실용음악과 안 가도 돼요. 나 특강 할 때 그랬어요. 빨리 그만하고. 근데 이거는 와, 항상 저렇게 포토존이 있더라. 근데 저렇게 있으면 저기서 찍기 싫어. 3개월. 호랑이가 물 마시는 모습인데 나무에 가려서 왼쪽 발이 가려진 거라 그랬는데. 설악산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가을에 가겠습니다. 설악산. 이 돌은 사람이 갔다는 건가? 거기도 연상호랑 그려놨어요. 우와! 하나씩. 그니까 저 느낀 게 되게 센스 있어. 총초도 돌이 물고기 모양인 거 알아요? 되게 귀여워. 물고기 모양의 돌들이 있어요. 총초 그 입구 앞에. 좋아, 이런 거 진짜 센스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스피커 저기 매달리고. 시 덕분에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날씨도 사실 이런 날씨 혼자 걸으면 좀 고독하거든. 근데 같이 건넜기 때문에 하나도 안 외로웠어. 그냥 겉에서만 돌았었는데 가운데를 뚫고 온 거는 처음이네요. 근데 속초 시민인 다영 씨도 처음이래요. 여기 길도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여기 봄의 예술일 것 같아. 봄에 진짜 예뻐요. 아, 어떡하지? 기대돼. 그 전에 겨울이 있다는 거? 아니,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속초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이번 겨울에 아이젠 사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그냥 평소 걸어다닐 때도 그럼 아이젠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눈 쌓인 거 안 치워져 있을 때 끼는 거라고는 했는데 일반 길에서는 걷는 게 힘들다 그래서 안 샀죠. 아, 그치. 뭔가 다 걸릴 거 아니야. 뾰족뾰족. 더 느낌이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좋다. 왜 우산 없어도 되겠는데? 나무가 많아서. 나도 한 번 장소는 바꿨다. 저희는 수도 없이 바꿨어요. 한 시간이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 큰 바위 누워있는 하트 무슨 바위라고 했는데? 불행한 하트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뭐라고 했는데? 아, 와 며칠이야? 네. 4일 전에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근데 내 유튜브는 있으니까 이래서 기록을 해놔야 돼, 사람은. 맨날 까먹어. 기억력. 전나무의 바위라고는 범바위밖에. 저건 뭐 개구리 바위, 뭐 누워있는 하트 바위 뭐 다 있던데요? 이름 설명해주던데요? 속초시민 몰라. 아, 나도 그 해설사 그거. 해설사분이 지은 거 아니야? 한번 들어야겠는데. 근데 그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설명을 진짜 잘해주시고 그리고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멋있는 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설명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주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기 너무 깨끗하고 이래서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 항상 운동 겸 쓰레기 줍는 거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포인트 엄청 많이 모았다고 자랑했어.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 해주실 거죠? 그럼요. 아, 신난다. 아,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행복해, 여기. 속초 너무 행복해. 가영 씨랑 연금정이 아니고 어디야? 영랑우. 영랑우. 걷다가 이렇게 정이 많냐, 여기 봐, 양발. 진짜 많아.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너무 귀엽지, 되게. 이거 앞으로 속초 키링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300일, 뭐지? 달리기? 300일 달리기 성공했다고 플랜카드 걸린 거 보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는. 아, 이거 공룡 바위. 이거는 좀 공룡과 생겼어, 공룡 머리. 아, 얼굴?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수긍한다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이름 갖다 붙인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수긍 못한다고 그랬었어. 나중에 여기 저거 자전거 타봐야겠다. 카메라로 들고 앞에. 누가 굴리지? 누군가 놀러 오면 시켜. 근데 이 정도 비는 그냥 맞고 달리는 거지. 근데 나도 이건 저 어디에 도장했어? 여기가 카누 거기에요? 네. 있겠다. 아싸. 또 찍는다. 카누가 나 여기서 할 거 되게 많아. 뭔가 아무튼 다 해보고 싶어. 청초호에 요트도 막 있던데? 그래서 원래는 내 생일날 요트 타는 거 해봐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때 딴 거니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요트도 타야 되고 카누도 타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할 일 많네. 조개도 캐야 되고 할 거 진짜 많은데? 어떤 택시 기사님이 여기 와서 어떤 여자분이 우울증 걸렸다고 혼자 살다가 막 그런 얘기 나한테 하는 거야. 산속에 집을 갔었대. 내가 저는 저희 집은 산속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혼자서 사실 집에 잘 있어서 여기 좋은 바다들 많은데 좋은 바다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신기하다.
와, 다영 씨 덕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랑호 사액기를 또 찍어요. 아싸. 영랑호 사액길. 이게. 와.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까지 본 오징어 중에 제일 눈과 입이 살아있어요. 되게 귀여워. 캐릭터. 아, 나 거기 속초해수욕장에서 꽃게 동상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옆에 무슨 하트 모양이 있고? 속초해수욕장에서 속초 아예 뒤쪽으로 가면은 막 하트나무 같은 거 조각으로 돼 있고 꽃게가 대부분 이렇게 앞으로 서 있는데 옆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찍었었는데 아 역시 달라 하면서 거기 되게 이쁜데 조명 밤에 켜지고 길 되게 예쁘고 다 커플이었는데 나 혼자 왔어. 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앉아 있어. 저는 다영 씨와 데이트를 잘 마치고 와서 파일을 우선 옮겼는데 원래 오늘 사이길을 걸을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는데 패스포트를 영랑호를 걸으면서 스탬프를 두 개를 찍게 됐어요. 되게 기뻐했고 특히 첫 번째 찍은 거는 영상이 조금 길게 녹화가 되긴 했는데 아, 또 화면이 멈춰있어. 오디오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짧지가 않고 길어.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나. 날려버려야 되나. 화면은 멈춰있는데 오디오는 계속 나오는데 냅둬야 되나. 확실히 고프로 문제가 많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AS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교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AS를 해줘야 되는 상태인지 뭐 아무튼 택배로 보내야 돼요. 좀 절차가 직접 사실 가서 서비스센터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돌아가서도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은 병원도 들려야 되고 아 이거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아주 좋은데 영상이 멈췄어. 슬프네요. 그래서 많이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고 그리고 다영 씨랑 오늘 되게 재밌게 대화를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거의 카메라를 안 찍긴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오늘 그 브런치 장소 막 진짜 사람들 많이 오는 인기 장소였는데 제가 1등으로 도착하고 2등으로 도착하신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 바로 옆에서 같이 기다리니까 얘기를 듣게 됐는데 왠지 저분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뜸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한잔하고 간다 그러니까 가평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평에 사시는데 브런치를 먹으러 속초까지 오신 거예요. 친구분하고 보세요. 나 여기 한 달 살기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고 근데 너무 좋아서 살고 싶고 살 거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이렇게 제가 그냥 대뜸 말을 걸어서 근데 걸었는데 그분이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연락처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은 7시 7분 아직까지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아, 이제 커피도 떨어지고 내일 마실 것도 살까? 아무튼 아 이거 스탬프 첫 번째 영랑호 찍은 거 되게 신나가지고 찍었는데 영상이 멈춰서 너무 속상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마실 것 좀 사오려고요. 아, 오늘 하루도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